나를 표현하고 뭐 예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거라고 무조건 예상을 못 했는데 사소한 재미들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. 그럼 이제 패션에 있어서도 뭐 눈화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 맞추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본 것은 이번에 이제 내년도 그 명품 브랜드가 내놓은 그런 패션의 어떤 변화였는데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 하면서 화상회의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아래쪽은 어쨌든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 밑에는 굉장히 컴포지브하고 편하게 만들고 위는 굉장히 격식을 차리는데 이 본인 회사의 그 마크 로고라고 하죠. 그걸 책을 위쪽으로 올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카메라 안에 나타나게 그리고 그 크기를 한 두세 배 정도 키워가지고 잘 보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어렵고 뭐 위기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새로움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을 좀 희망을 주셨고 예. 그 마크의 그 패션화 얘기도 저희 그 제작진이 KBS 올림프로 이제 인쇄한 마크를 이제 만드셨거든요. 네. 제가 집에 가져가서 썼더니 저희 아들 같은 분이 아빠 연예인증 걸리셨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